안녕하세요. 네, 이하나입니다. His Princess. 아, 번역 아주 잘했어요. 예. 축하해요. 네. 50장? 오늘 50장까지, 오늘 아침에 50장까지 딱 끝났어요. 그래서 50장 보여주고, 또, 몽당연필 하나님의 사랑편지라고, 이게 50장이에요. 1번부터 50장까지 하나, 사랑편지, 그 다음에 응답편지, 그거를 요 몽당연필로 여지껏 했습니다. 50개를. 하나님의 편지와 또 응답편지. 이것은 우리 교회 할머니가 주신 거고, 교회 할머니가 2022년, 첫날인가를 나갔을 때, 교회에 하얀 머리에 이쁜 미국 할머니가 주셨고, 이거는 이웃, 우리 할머니가 주시면서 이 연필을 새 연필을 주셨는데 요렇게 몽당연필이 돼버렸어요. 이걸로 50개의 편지를 적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축하해준다고 같이 함께 출연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를 다시 이거를 이제 읽어요. 프린트하기 위해서 이 컴퓨터에 있는 노트에다 프린트해서 이제 편집을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동안은 이렇게 몽당연필로 이렇게 하나하나 적었어요. 연필 깎아가면서. 그래서 50개, 87개니까 37개 남았는데 아마 한 달이면은 그건 할것 같아요. 지금 2월부터 번역하기 시작했거든요. 1월에 책은 받아서 일단 유튜브에 읽었어요. 그랬는데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읽으면서 한국말로 또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를 두 달을 지금 온것 같아요. 2월, 3월, 예, 4월 지금 중순인데 50개를 딱. 그러니까 나머지 37개는 이제, 한 달이면은, 할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재차, 편집하고, 해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또 읽어보고 하기 위해서 페이퍼로 이제 프린트아웃 지금 할 거예요. 네. 이게 50개가 참 대단해. 옆에서. 대단하냐고 했더니 대단하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지금 그걸 해주려고 지금 나오셨어요. 나는 이제 이거를 계기로 지금 여기다 녹화해가지고 다시 여기다 또 붙이는 일을 하는데 45개까지 했어요. 일단 여기서 빠르게 목소리로 녹음한 다음에 그거를 여기 컴퓨터에 있는 노트에다가 기록해서 거기서 이제 편집을 해요. 그러니까 쉼표, 맞춤표, 뭐또 띄어쓰기 아니면 조금 잘못된 어떤 부분을 이제 여기다 다 해갖고 가는데 어쩔 때는 키를 잘못 누르면 막 지워져 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대강 다 맞춘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프린트 아웃 하는 거 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할아버지가 읽어보고 한국말은 교정하고 아이들이 이제 영어로 또 교정하고 하도록 모든 가족이 다 동참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45분을 읽어볼까 합니다. 같이 들어보시고요. 이것도 영상으로 찍어놓으니까 좋더라고요. 예, 아슬아슬하게 읽으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읽겠습니다. 45번 My Princess. I can do anything. I know how hard it is for you to believe that my power is for you personally. The only thing stop you can from seeing my mighty hand at work in your life is you, my love. Remember, I placed within you the same power that I used to raise my son Jesus from the dead. Don't let past disappointments or fears keep you from asking what you need and believing that my timing to perfect. Keep seeking me with all your heart and continue to obey all that I say while you wait on me. Know that I will always keep my, 예. 이게 제 말을 여기서 녹음해 준다는 게 너무 재밌죠?
Keep my seeking me with all your heart and continue to obey all that I say while you wait on me. Know that I will always keep my word and fulfill my promise. Even when the world lets you down, I will lift you up again. I will be true to you until the end of time and beyond. Love your true king. The Lord answered, I can do anything. Watch and you will see my words come true. Numbers 11:23. 예. 이게 이렇게 잘 보이죠? 네. 그 다음 이걸 또 한국말로 이제 예. 다시. 아이고. 자. 아직 보내지 않았죠? 한국말로 그 뒤에 또 이어서요. 이게 글씨가 500자 이상이면은 뭐 이모티콘을 보낼 수 없다는 신호가 오지만 이 많은 글씨를 다 녹음해 주더라고요. 이번에는 한국말로 합니다. 제가 빨리 이렇게 타이핑이 빠른 사람은 아마 그냥 타이핑한 게 좋을 것 같지만 이런 여유를 이제 내가 이거 번역을 잘했다 못했다 하는 그런 여유를 갖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이렇게 해서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엔 한국말 제가 이제 번역한 건데 조금 매끄럽지 않을 수 있지만 이거를 이제 읽으면서 고치겠습니다. 자, 한국말. 네, 나의 공주야, 나는 뭐든지 할수 있단다. 아빠의 능력이 너 하나만을 위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단다. 너의 일생에 나의 강한 능력의 손을 보는 것으로 너를 멈추게 하는 것은 바로 너란다. 내 사랑아, 기억하거라. 내가 나의 아들 예수를 죽음으로부터 일으켜 세웠던 바로 그와 같은 똑같은 능력으로 너에게도 사용했단다. 그와 같은 손이죠. 절망이나 공포를 지나치게 말고 네가 필요한 것을 구하며 계속 나의 시간에 완벽하여지는 것을 믿는 것이다. 너의 온 마음을 다해 나를 찾고 나를 기다리는 동안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끊임없이 순종하는 것이란다. 나는 언제나 나의 말을 지키고 나의 약속을 이루어준다는 것을 알거라. 세상이 너를 힘들게 할지라도 내가 너를 다시 높일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나는 영원히 너에게 진실할 것이다. 사랑하는 진실이 신호와. 네. 말이 좀 거끄럽네요. 말이 했을 때 원만하지 않으면 거끄러운 거죠. 자, 계속. 나는 영원히 너에게 진실할 것이다. 사랑하는 진실이신 왕의 사랑하는 진실이신 왕.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민수기 11, 23. 네. 예, 11장 23절 안한 거는 그 녹음을 숫자 녹음은 못 하더라고요. 숫자 그 레코딩을 못 하더라고요. 그 다음 이제 저의 편지입니다. 아까 여기 손에 관한 것인데 네. 조금 좀 어색한 부분이 한 서너 번 있었어요. 한국말로 읽을 때 어색하면 어색한 거예요. 네. 그 다음 44, 45죠. 45를 먼저 써놓고 이거는 녹음으로 숫자를 쓰는 거는 좀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씁니다. 예, 네. 자, to my father king, father, you can do everything. Wow, I believe that your power is come only for me personally. Your mighty hand at work in my life is me, for only me. My father placed within me the same power that you used to raise your son Jesus from the dead. Thank you, Father God. Let I know and keep your word and fulfill your promise. Even when the world lets me down, you will lift me up again. You will be true to me until the end of time and forever. Love your daughter of true king. The Lord answered, I can do anything. Watch and you will see my words come true. Numbers 11:23. 예. 그 다음, 예, 여기서는 떨어졌지만, 한국말로 이제 가겠습니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쩔 때는 막
이렇게 실수하거나 또 어색해도 그냥 가는 거는 결국은 편집을 이제 여기 컴퓨터 노트에다가 꺼내놓고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나의 왕 아버지께,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네요. 와우, 하나님의 능력이 오직 저 혼자만을 위해서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공주의 인생에서 아버지의 강한 손을 역사하시게 하는 것은 바로 공주이네요. 아버지 아들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려 부활시키신 바로 그 전능하신 똑같은 힘을 공주에게도 사용하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주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소서. 세상이 저를 거꾸로 트려도 저를 다시 세우시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제게 진리가 되실 것입니다. 진실의 왕 되신 아버지의 사랑하는 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민수기 11, 23. 네. 예, 보냈습니다. 46, 50까지 오늘 읽겠습니다. 46, 46. 밖에서 했는데요. 오늘 바람이 많이 부네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뭐, 저기가 좋네요. 한 5분씩 걸립니다. 이제 쭉쭉 가겠습니다. 딴소리 안 하고. 네, 46. My princess, you are connected to me. I am the vine, your spiritual lifeline, and you are my beautiful branch that produces fruit for all to taste. I am in you and with you. We are eternally connected. You will never feel alone or abandoned as long as you stay connected to me. Wherever you are, I am there, ready to give you whatever you need for that moment in time. I delight in flowing through you, my precious one. I will never disconnect our relationship, even if you try to run from me, my loving arms are always open to welcome you home. Always remember that nothing you do or say will ever change my love for you. So stay close to the vine. To the vine, my love, love, your king and your vine dresser. Yes, I'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Those who remain in me and I in them will produce much fruit, for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John 15:5. Yeah, Korean. 나의 공주야, 공주는 나와 연결되어 있단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의 영적인 생명선이신, 네. 너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포도를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가지란다. 아버지는 너의 안에 있고 너와 함께하지. 우리는 영원히 연결되어 있단다. 공주가 아빠에게 계속 연결되어 있는 동안은 결코 혼자이거나 버려졌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야. 네가 어디 있든지 나는 거기 있을 것이고 그 순간에 네가 필요한 무엇이든지 아빠가 준비하여 줄 것이야. 너를 통해 풍성히 주는 것을 아빠는 기뻐한단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는 결코 우리의 관계를 끊어내고 싶지 않아. 비록 네가 나를 떠나고 싶다 해도 나의 포근한 팔이 내가 집으로 오도록 환영하며 열려 있지. 항상 기억해 줄 것은 아무것도 네가 행하거나 말해서 너를 위한 나의 사랑을 바꿀 수는 없단다. 그러므로 내 사랑아, 너더 가까이 포도나무에 머무르렴. 사랑하는 너의 포도원지기 왕.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15절. 네. 그 다음 46. 응답편지요. 네, 46. 응답편지 영어. Go. To my Father King, thank you, Father. I am connected in you. You are the vine. I am your branch and produce sweet fruits for all. You are in me, with me, eternally connected. Your loving arms are always open to welcome me home.
Oh Lord God, I want to cling on your unchangeable love. Stay close to the vine forever. Love your daughter of King, vine dresser. Yeah. Yes, I'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Those who remain in me and I in them will produce much fruit. For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John 15:5. Yeah, Korean. 나의 왕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공주는 아버지께 연결되어 있네요. 아버지는 포도나무시고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포도나무 가지이네요. 아버지께서 제 안에 함께 영원히 연결되신 거네요. 아버지의 포근한 팔이 항상 집으로 돌아오도록 환영하며 열려 있네요. 오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매달려 있으며 포도나무의 가지로 영원히 머물고 싶나이다. 포도원지기 왕의 사랑하는 딸,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예. 끝. 예, 막 지원자 여기도 지원자 계속 리코딩이 되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럼 다 지워내면 되는 거죠. 47, 그 다음 47입니다. 네, 읽어보면은 알아요. 좀 어색하면은 번역이 어찌됐든 기본기를 갖추며 번역을 했으니까 그 다음은 한국말로 쉽게 할수 있도록 이제 바꾸면 되겠죠. 아, 읽고 다시 또 일일이 꼼꼼히 해야 되는데요. 그냥 각자 알아서 이제 고쳐도 쓰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47번 맞죠? 영어로 My princess, you are never alone. You never need to hold on to anyone out of fear of being alone. My precious princess, I am with you wherever you are. I am the friend who walks in when the world walks out. I created you to have strong relationships, my love, and I see your desire to be close to someone. If you will seek me first and come to me with your wants and needs, I will choose your friends for you. I also will bless those friendships abundantly. Don't settle for less than my best just to fill your schedule with people to see and place to go. I want to reach you with the reality of my presence in you first, and then you will be ready for real. You will be ready for real relationships that are orchestrated by me. Love your king and your best friend. And be sure of this,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age. Matthew 28:30. Korean. 나의 공주야,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란다. 나의 소중한 공주야. 홀로 있다는 두려움에 누군가를 의지해야 할 필요가 결코 없단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아빠가 함께 할 것이야. 아빠는 사람들이 세상에 다닐 때 함께 동행해주는 친구란다. 내 사랑아, 나는 네가 진정한 우정관계를 갖도록 창조하였지. 그리고 네가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하는 것을 보았단다. 네가 만약 네가 원하고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나를 먼저 찾아와 준다면 너에게 좋은 친구들을 찾아줄 것이고 너와의 우정관계가 풍성하게 되도록 축복하여 줄 거야. 아빠의 멋진 아이디어를 너의 시간표에 넣어 사람들과 함께 알고 돌아다니거라. 아빠는 무엇보다도 먼저 실제적으로 너랑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단다. 그러면 아빠가 준비하고 이끌어가는데 또 너로 진실한 인간관계를 할수 있도록 준비될 것이야. 너도 너의 사랑하는 최고 친구 너의 사랑하는 최고의 친구인 왕.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 20. 네. 그 다음. 굉장히 빨리 녹음이 돼요. 그죠?
47 사랑 표지죠. 가겠습니다. To my dead king, yes, I'm not never alone. Never need to hold on to anybody when I feel the fear of being alone. You are with me wherever I am. I will seek first you, come to you with my wants and needs. You will choose my friends for me. You also will bless these friendships abundantly. Come to reach me with the reality of your presence in me first, when I will be continue to ready for real relationships that are orchestrated by you, love, best friend, king's daughter. And be sure of this, I'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ages. Matthew 28:20. 와, Korean. 네. 왜냐면 땡 하기 전에 끝났잖아요. 나의 아버지와 함께, 예,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공주가 혼자라는 두려움이 있을 때에도 결코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아빠는 항상 저와 함께 계시니까요. 공주가 제일 먼저 원하고 필요한 것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옵니다. 저를 위해 내 친구들을 선택해 주시고 좋은 우정관계를 갖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공주에게 오셔서 아버지께서 우리 앞에 진실로 함께 계심을 먼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진정한 인간관계를 위한 준비가 이어질 것입니다. 최고의 친구인 왕의 사랑하는 딸,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 20. 예. 땡고. 예. 48. 예. 48번. 영어로. To my princess, let me open your spiritual eyes. Come to me right now and let me open your spiritual eyes as I did for Elisha's servant when a deadly army surrounded him with his spiritual eyes. He could see an entire host of my heavenly warriors and chariots of fire there to protect him. You are also my chosen one, and I promise to protect you if you will walk by faith in the midst of your daily battles. Don't forget that there is an unseen enemy of your soul who will try to cause you to stumble, so let me be your eyes. When you cannot see, and remember, greater is he that is in you than he that is in the world. 1 John. Yeah. 1 John 4:4. I am he. I am the one who fights for you even when you feel like you are in the middle of a war. The battle is not yours. It is mine. So let me open your eyes of faith and you will see that the victory is won. Love your king who gives you sight, for we are not fighting against people made of flesh and blood, but against the evil rulers and authorities of the unseen world and against wicked spirits in the heavenly realms. Ephesians 6:12. 그다음 한국말로 나의 공주야, 너의 영안을 열게 해다오. 영적인 시야를 열게 해다오. 지금 바로 내게 와다오. 엄청난 군대들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을 때 엘리사의 종의 눈을 열어 보이게 한 것처럼 너의 영적인 눈을 열게 해다오. 그의 영적으로 열린 눈으로 하늘의 대군 용사들과 불마차들이 그를 보호하려고 그곳에 있는 것을 볼수 있었단다. 너도 역시 나의 선택된 자로서 너의 날마다의 전투장에서 믿음으로 나와 함께 동행한다면 너를 보호할 것을 약속하마. 너를 넘어뜨리려는 이유를 찾아내려 하는 보이지 않는 너의 영혼의 원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내가 바로 그란다. 너를 위해 싸워주는 그분이란다. 네가 전쟁 가운데 있다고 느낄 때에라도 그 전쟁은 너의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란다. 그러므로 너의 믿음의 눈을 열게 해다와.
그러므로 너의 믿음의 눈을 열게 해다오. 그러면 그 승리는 바로 이겨낸 승리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야. 사랑하는 너의 멋진 안목을 주신 왕,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에베소 6장 12절. 띵. 그다음 두 번째요. 48. 예, 48을 50개까지 하고 나니까 너무 여유롭고 기분이 좋으네요. 48. To my daddy king, thank you, Lord. Open my spiritual eyes. I come to you right now. Open my spiritual eyes. I could see an entire host of your heavenly warriors and chariots of fire there to protect me. I'm also your chosen one, and you promise to protect me if I will walk by faith in the midst of my daily battles. Greater is he that is in you than is in the world. 1 John 4:4. You are he. You are the one who fights for me. Even when I feel like I am in the middle of a war, the battle is not mine. It is yours. So open my eyes of faith, and I will see that the victory is won. Love, sight given king's daughter. For we are not fighting against. We are not fighting against people made of flesh and blood, but against the evil rulers and authorities of the unseen world, and against wicked spirits in the heavenly realms. Ephesians 6:12. Korean. 나의 왕 아버지께 주님 감사합니다. 공주의 영안을 영적인 시야를 열어주세요. 지금 당장 나아왔나이다. 저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세요. 제가 하늘의 대군들과 저를 보호하는 전차들을 볼수 있나이다. 공주도 역시 선택받은 자니이다. 저를 보호하심하고 약속하시니 날마다의 전쟁에서 믿음으로 동행하도록 하소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이시고 저를 위해 싸워주시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제가 전장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라도 그 전장은 제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의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저의 눈으로 이미 이기신 그 승리를 확인할 것입니다. 깊은 안목을 주신 왕의 사랑하는 딸,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49번, 50번 남았습니다. 49, 이제 번역을 이제 또 시작해야죠. 50번만 하고 말아야지 그런 생각으로 버텼는데 이제 50번까지 하니까 재미가 들려서요. My princess, guard your mind. I want your mind fixed on me, my beloved, but I want even more from you. I desire great things for you. So I want you to guard your mind by making an aware list of all the things you watch, listen to, and read. Let me show you the things that can carry you away from your calling and destroy your dedication to me. Even your thoughts can be held captive by the ways of the world. I want to protect you, but I will never force you to listen to my spirit or make your mind dwell on what is true, pure and right. The choice is yours, my love. You can have an abundant life.
have an abundant life, a blessed life, a life of influence for others to follow, or you can join the way of the world. I, your God, am asking you today to let your mind dwell on me, and you will discover the kind of life you long to enjoy, not only now, but forever. Love your King and your peace of mind, and the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will guard your hearts and your minds in Christ Jesus. Philippians 4:7. Korean. 나의 공주야, 너의 마음을 지켜라. 아빠의 사랑스러운 자야, 나에게 너의 마음을 고정해 주기 바란다.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너에게 원하고 있다. 너를 위해 엄청난 것을 이루려고 한단다. 그래서 네가 보거나 듣거나 기록하는 일에 네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인식하는 표를 만들어 너를 지켜주기를 바란단다. 너의 소명이 나에게서 멀어진 것과 너의 헌신이 사라지게 되는 것들을 내가 보여주마. 너의 생각들이 세상의 길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하기를 원하나 성령의 말을 듣도록 하거나 네 마음의 진실이나 순결,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너에게 결코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야. 선택은 너의 하지는 않을 것이야. 예, 선택은 너의 몫이란다. 내 사랑아, 너는 풍성한 삶을 살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치거나 세상의 길에 함께 가는 축복받는 삶을 살 것이야. 너의 하나님인 내가 오늘 네 마음에 내가 거하도록 요청한단다. 공주가 바라는 기쁨을 누리는 삶이 지금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누리며 살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네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사랑하는 왕.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 응? 땡했네요. 끼칠 거나. 사람들 와서 영향력, 아이고, 땡 안에 했죠. 영향력을 끼치거나 세상의 길에 함께 가는 축복받는 삶을 살 것이야. 너의 하나님인 내가 오늘 네 마음에 내가 거하도록 요청한단다. 공주가 바라는 기쁨을 누리는 삶이 지금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누리며 살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네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사랑하는 왕.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 7. 네. 야호. 40. 응답편지 영어로 To my dead king, yes, father, I want to guard my mind. Please help to fix my mind on you and making an aware list all the things I watch, listen to, and read. Teach me how to make the list slow by slow. You want to protect me. Never force me to listen to your spirit or make my mind dwell on what is true, pure, and right. The choice is mine. I can have an abundant life, a blessed life, influence for others to follow. I want to dwell on you and I long to enjoy now and forever with you. Love, your daughter of peace, King. And the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and understanding, will guard your hearts and your minds in Christ Jesus. Philippians 4:17. 예, slow by slowly를 다른 걸로 좀 하고 싶네요. 이따 고칠게요. 왜냐면 기왕이면 빨리 주시면 더 좋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나의 아버지 왕께, 예, 아버지, 공주의 마음을 지키기 원하나이다. 제 마음이 아버지께 고정되게 도우시고 모든 일에 보고 듣고 읽는 것을 일깨워주는 일과표를 만들고 싶습니다. 천천히 아버지께서 원하는 그 일과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소서. 공주를
천천히 야무지게, 그죠? 공주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성령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도 결코 억지로 몰아가지 않으시고, 제 마음에 거하셔서 진리 순결 의로움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셔서, 가르쳐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도 한참 생각했어요. 네, 일단 제 것이 돼야 되니까. 선택은 저의 것이라면서요. 공주가 풍성한 삶과 다른 사람들의 좋은 영향을 끼쳐서 따르게 하는 축복받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서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어요. 아버지랑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기쁨으로 살기를 바라고 원하나이다. 평강의 왕의 사랑하는 딸.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 예. 네, 이제 50장 드디어 갑니다. 이거 제가 30장까지만 지금 교정이 됐어요. 그래서 교정하는데 거의 컴퓨터 안에서 이거 다시 치고 고치고 하는데 거의 30, 40분, 1시간까지 가요. 왜냐하면 교정하면서 생각을 또 하게 되고 어색한 부분을 고치게 되니까 그래지더라고요. 그래서 30분까지 지금 이제 또 대강 해놓고 한번더 이제 그 문단을 이렇게 나누고 이제 아이들하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그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이해는 하실 테니까. My princess, I will uphold you. I have raised you up to a place of great purpose. But there will be many who will not understand your position. Even you may not realize why I have strategically placed you here for such a time as this. You will be tempted to seek the approval of others and waste precious time depending the plans that I've placed in your heart. Remember, I am the Lord your God. You did not choose me. I chose you. I will lift you high above any circumstances that come against my divine purpose for your life. The only one who can stop my miraculous work in and through your life is you. So instead of mock, instead of making one more plan, give your plans completely to me and let me finish the work I started in you. Love your king and your divine purpose. And who knows but that you have come to royal position for such a time as this, Esther 4:14. 나의 공주야, 아버지가 너를 높이 세울 거야. 아버지는 공주를 큰 목적을 이루어내는 위치에 올려주려고 해. 그런데 너의 지위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위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네. 공주 너조차도 아빠가 왜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이러한 일을 어떠한 시간에 네가 여기 있도록 했는지를 깨닫지 못하지. 공주는 다른 사람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어서 네 마음에 넣어준 계획들을 옹호하는 데 귀중한 시간들을 쓰고 있는 거지. 기억하거라. 나는 너의 주 하나님이시다. 네가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선택하였단다. 아버지가 나의 거룩한 목적을 향한 너의 일생을 대항하는 거스리는 어떤 상황에서보다 더 높게 너를 올려놓을 것이야. 오직 한 사람 너만이 너의 인생을 통하여 기적을 이루어주는 나의 역사를 멈추게 할수 있단다. 그래서 계획 하나를 더 만들어내는 대신에 너의 모든 계획들을 아빠에게 건네다오. 너의 모든 계획을 아빠에게 건네다오. 공주를 위해 시작한 모든 일들을 내가 완성하게 해다오. 너에게 거룩한 목적을 가진 사랑하는 왕.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 4장 14절. 예. 그다음 50 쓰고요. 50점 쓰고 영어로 To my daddy king,
Thank you, Daddy, for upholding me. You are my Lord God. I did not choose you. You chose me. You will lift me high above any circumstances that come against your divine purpose for my life. I can't stop your miraculous work in and through my life. So I completely bring my plans to you. Finish your work. You started in me, love, divine purpose, king's daughter. And who knows that you have come to royal position for such a time as this. Esther 4:14. 네, 이거 짧게 하느라고 무지하게 머리 쓰는 겁니다. 제가 제 응답 편지를 하나님 사랑의 응답 편지를 쓰는데 짧게 하는. 자기의 자기 나의 왕 아버지께 아버지 공주를 높이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저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버지를 택한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저를 택하셨나이다. 공주의 일생을 위한 아버지의 거룩한 목적을 대항하는 어떤 상황들을 위해서도 저를 높이 올려 주신다고요. 저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멈추게 하는 사람은 바로 저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의 모든 계획들을 아버지 앞에 가져옵니다. 저를 위해 시작하신 아버지의 일을 끝내소서, 끝내주소서. 거룩한 계획을 가지신 왕의 사랑하는 딸, 네가 왕후의 유의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 4:14. 에스더. 예. 끝났어요. 네. 이게 이제 자동으로 여기 우리 큰아들이 저기 뭐야 그 컴퓨터에 그 뭐죠? 네, 카톡을 올려놨기 때문에 여기다가 녹음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여기서 이렇게 이걸 갖고 와서 여기다가 복사하고 막 그러는 복잡한 작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미 거기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게 제가 하도록 하나님께서 제가 아는 한도의 어떤 컴퓨터 스킬이나 핸드폰 스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꾀를 내고 또 이거 이 노트나 이 안에 있는 노트가 뭐 저기 저장하면은 안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 저장하는 그 스킬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뭔가 잘못 누르면은 지워지거나 막 앞뒤로 다 뒤죽박죽 바뀌어져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어떤 그 뭐예요? 아이템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데 여기 있는 거는 그래서 지워지거나 아니면 USB에 이렇게 옮기는 옛날에는 USB에도 막 옮겼는데 그것도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서 이제 한번 이렇게 이제 제가 녹음을 하게 되면은 혹시 잊어먹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찾아보면 될것 같아서 사실 녹음을 한 거예요. 아마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녹음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느 한 30, 20, 30번 가면서 아, 녹음해야겠다. 왜냐하면은 이게 잘 제대로 안 되고 다 없어져 버리면 어디서 찾아요? 다시 또 이걸 뭐 만들어내서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녹음하니까 좋으네요. 네, 감사합니다. 안에 앉아서 이렇게 하니까 좋은데요. 밖에서 해도 좋고 햇볕 맞고 밖에서 하려고 했는데 오늘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네, happy day and happy this week and the month and the until to the November, December of 2022. I see you.